이것은 고대인들은 이것은 신처럼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도시도 숭배했습니다. 와.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는 이것은 오염시킨다면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7분 연설하는 동안 이것은 부족함으로 인해 아프리카에서 20명 죽을 겁니다. 이것은 뭘까요? 물. 우리 파랑색 금 같은 소중한 자원, 물입니다. 짐바브웨 병원 같은 경우는 위생은커녕 물이랑 전기도 없습니다. 결국은 이 비위생적인 상태로 인해 병 자주 발생하는 것이 하기 일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UN 통계청에 의하면 이티오피아에서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검은색 오염된 물 찾기 위해서 6시간 동안 걸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물 맛있을까요? 물인가요? 아니면 커피일까요? 안타깝죠. 근데 세계적으로 제일 위험한 곳이 뭘까요? 사람도 세계적으로 왜 죽고 있습니까? 전쟁, 말라리아, 에이즈 때문에? 아닙니다. 설사 같은 물맥의 질병으로 인해 하루마다 4,000명 죽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후진국 사람들은 얼마나 사체스럽게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National Geographic 통계청에 의하면 미국 평범한 미국 사람은 하루마다 물 8,000리터 정도 사용합니다. 근데 이 통계청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 한 번만 샤워도 하고 하루 두 번만 그냥 대변기 물도 내는데 어떻게 이만큼 물 쓸 수 있습니까? 정답은 식사생활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은 물이 과도하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 가죽 사료 만들기 위해서 물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소고기 1kg만 소비한다면 그 가죽 사료 만들기 위해서 물 16,000리터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치맥 좋아하십니까? 네. 치맥 좋아하시면 손 들어주세요. 치맥 식을 때 그냥 맥주 잔 OCC만큼 물 소비한 거 아닙니다. 딱 한 마리만 키우기 위해서 물 10,000리터 소비합니다. 여러분 별다방 좋아하십니까? 콩다방 좋아하십니까? 손 들어주세요.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 한 잔만 만들 수 있을 만큼 콩이 들어갈 수 있게끔 물 100리터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멋있는 옷 좋아하십니까? 멋있는 옷. 예쁜 옷 좋아하세요? 예쁜 옷. 우리는 면 셔츠 하나만 구입한다면 그 면 관계하기 위해서 물 10,000리터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2060년 9월 9일에 지구행 서행성 정도 때문에 모든 생명이 없어질 거라고 한다면 모든
정치인, 대학교, 대기업들은 이 절실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혼심이 힘 다 할 것입니다. 환경 전문가에 의하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날짜와 지구 행성, 행성 정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절실한 문제 원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화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 변화는 초춘삼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목표 세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채식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밥 먹을 때마다 발유 공연 하도록 실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발유 공연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식당 갈 때마다 반찬이나 고기 낭비하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근데 하나도 낭비하지 않게끔 제가 발유 공연 하겠습니다.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제가 이 그릇은 점심 때 밥 먹습니다. 이렇게 물에다가 깨끗하게 하나도 안 낭비하지 이렇게 손으로 그릇이 씻은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바로 마셔야 합니다. 하나도 낭비하지 않게 여러분 이것은 매우 멋있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네. 네. 이렇게 하시면. 와. 네, 아주 시원합니다. 이것은 아주 깨끗한 방법입니다. 그냥 손이 씻으면 네, 아주 효과적인 방법. 여러분, 우리 지구는 미래는 이 우리 작은 올바른 결심부터 시작하고 싶다. 감사합니다.